안녕하세요. 다이다제입니다. 오늘이 입동이라고 하는데, 입동 날씨치고는 제가 사는 이곳은 기온이 그렇게 뚝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영하로 떨어진 곳도 있고 한데, 이곳은 그래도 아직 저희 집 베란다 아이들 생활하기에는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저희 집 제라늄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11월 달에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제라늄을 키우는데 1년이 되지 않은 진짜 초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초보이지만 이 아이들 이쁘게 이렇게 여름, 그 심각했던 여름, 폭염 진짜 한달 넘게 정말 기후가 이 아이들 과연 버틸까 했었는데 저희 집 아이들 다행히도 이렇게 잘 버텨갖고 지금 입장들도 또 이렇게 새로 초록초록하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아이들 지금 저면으로 물 간수해주고 있는데 저면으로 간수해줄 때 저는 여기에다가 저만의 이제 비법으로 영양제를 같이 물에 희석을 해갖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보면 요 통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요물 간수하는 요 통은 저기 중국집에 요리를 시켜 먹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냅뒀다가 보니까 여기 깊이감도 있고 해서 여기에 물 간수하기 딱 좋더라고요. 공간 차지도 하지 않고 무겁지도 않고 이래서 요 일회용 용기에 요 아이들을 이렇게 저면으로 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거는 제가 광고용은 아니고 제가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농약 파는 곳, 그곳을 갑자기 뭐라고 표현을 하죠? 농기계 이렇게 물품 팔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농약방이라고 옛날에는 그랬죠. 갑자기 용어가 입에서 가물가물 돌지가 않아요. 요거는, 거기 사장님께서 추천했는데, 칼슘하고 영양제가 들어가 있는 농약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아주 요기에 맞게, 소량을 넣어야 됩니다. 농약이라서 많이 넣으면 아이들한테 또 아주 아주 안 좋은 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요 칼믹스라는 요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 성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막으로 살짝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농약이라서 정말 세심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목초액인데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요 목초액도 물에다가 아주 소량 희석해 갖고 같이 넣어 주고 있어요. 요두 가지에다가 또 집에 있는 다른 영양제가 있으면 또 소량 섞고 꼭뭐 어떤 계량컵을 사용하지는 않고 저만의 이제 방법으로 소량을 이제 희석해 쓰는 거죠. 지금도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저면으로 이제 거의 물 흡수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 미필드 로즈도 입장이 정말 다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이제 새 입장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쁩니다. 미필드 로즈 요 아이가 요 지아 딜런도 지금 보이시죠? 입장이 이렇게 다 떨어졌다가 제가 안 좋은 잎들은 다 떼냈어요. 여기 보면 요 앞에 이제 꽃몽우리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집들은 보니까 꽃들이 하나 둘씩 피던데 저희 집 아이들은 아직 꽃 피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꽃대를 물기 시작하면 한없이 이제 피고 지고 할것 같습니다. 여기 라라잼도 제가 이 아이 저희 집에 오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제가 삽목을 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입장이 이제 이 아이는 잘 굳혀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 입장은 떼어줘야 될지 그냥 입장에 아무 이상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요렇게 둬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 이렇게 물 간수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돌려보는 맛도 또 나름 좋습니다. 아이고 제 팔이 다 나와요. 여기는 제가 나눔 받았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제가 삽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꼽아뒀는데,
흔들리는 이 고정 핀을 야인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뿌리 내림에 또 쉽게 내릴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봄 향기 불났어. 요 아이 꽃은 기대가 되는데 한번 잘 뿌리 내림 해갖고 요 아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 토분의 요 아이는 식재를 했는데 저희 집에 있던 퀸 오브 덴마크 요 아이도 제가 개체수를 좀 늘려볼까 하고 이렇게 삽목을 해갖고 요 토분에 심었습니다. 요 아이는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한것 같아요.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속에서 새 입장도 나오고 꽃대도 아마 물은 것 같아요. 건들기에는 조심스러워서 육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 꽃대도 물은 것 같아요. 요 아이는 퀸 오브 덴마크. 아이들이 과연 잘 버틸까 했는데 이렇게 기특하게도 저희 집에서 무탈하게 이렇게 또 지내는 거 보니까 대견스럽습니다. 제가 요즘 다육이도 케어하고 저희 집 제라늄도 케어하기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비비 에일리. 요 아이는 여기 한쪽에 뿌리가 이제 고사가 됐었는데 여기 뿌리 쪽에서 요 목대도 고사가 돼갖고 잘라주고 과연 이 아이가 소생이 될까 했는데 요렇게 한쪽 옆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입장에 이렇게 그림도 벌써 라인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환경에 예민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입장에 색감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환경에는 상당히 예민한 아이인 것 같아요. 무탈한 아이도 있고 예민한 아이도 있고 이렇게 키워보니까 또 아이들의 이렇게 특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카프다윈. 요 아이도 이렇게 정말 불쌍한 이렇게 이렇게 뭐 모양새였는데 이렇게 또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이제 칼슘 영양제 이렇게 먹다 보면 요 뿌리도 튼튼해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맞이할 것 같아요. 그 칼슘 영양제는 제가 다육이들한테 계속 사용하던 거라서 요 제라늄한테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제가 처음 이렇게 줘봤었는데 5월달, 6월달부터 이렇게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메를레종. 이렇게 요 아이도 속에서 이제 또 꽃대인지 입장인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 아이는 이렇게 목대도 튼튼하고 아주 건강합니다. 보면 건강한 아이들도 있고 조금 여리여리한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자라기에는 너무 좋은 날이어갖고 걱정은 조금 하지는 않고 있어요. 또 어떤 아이를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 제가 나눔 받았었던 당근에서 제가 한 아이를 업어오면서 요 아이는 서비스로 준 아이인데 요 아이는 요렇게 여기에서 이제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 잡히지가 않네. 아 여기 보이죠? 여기에 꽃대가 나오고 아마도 이제 꽃대가 하나 나오면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참 볼수록 요 아이는 수영을 제가 정리를 해줄까 하다가 그냥 요대로 토분에다가 식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나 근사합니다. 이렇게 요 아이는 요런 특이한 수영이라서 제가 요 아이는 요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입장들도 아주 통통하니 건강합니다. 이렇게 보면. 요 아이는 이름 없이 와갖고, 요 아이의 이름은 꽃이 펴봐도 꽃대가 비슷해갖고, 요 아이는 제가 이 장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곁가지도 있는데, 요 아이는 조금 더 성장을 시켜갖고, 보험이처럼 하나를 더 이렇게 삽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 꽃은 정말 아주 멋지더라고요. 큰 꽃불을 가져갖고,
너무나 멋스러웠어요. 제가 이 아이 5월 달에 저희 집 데리고 와갖고 상당히 이렇게 반했던 아이입니다. 그 바람에 제가 요 제라늄에 빠진, 결국은 요 아이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이들, 오늘은 제가 간수, 이제 저면 간수하면서 어떤 영양을 주어야 될까 고심고심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라고 영상을 담아보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아이들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